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인근 지역에서 행인이 멕시코로 돌아가라며 90대 노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일리노이주 공원에서는 푸에르토리코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여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등 최근 미국에서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봉변을 당하는 일이 빈번합니다. 자세한 소식 지수연 PD입니다. 지난 4일 91세 로돌포 로드리게스는 집으로 걸어가던 중 지나치던 한 여성이 던진 콘크리트 벽돌에 맞았습니다. 이 여성은 벼랑간 로드리게스를 향해 돌을 던졌고 뒤이어 한 무리의 남성들까지 피해자를 폭행하고 도주했습니다. 이 상황을 목격한 이웃 여성에 따르면 당시 가해 여성이 당신 나라로 돌아가라 혹은 멕시코로 돌아가라고 외치며 벽돌을 던졌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손자 에릭 멘도사는 어떻게 90대 노인을 이렇게 다치게 할 수 있느냐고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멘도사는 할아버지의 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클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고펀드미.com에서 모금을 시작했으며 목표액인 1만 5천 달러를 훌쩍 넘어 20만 달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곳 일리노이주의 한 공원에서도 지난달 14일 푸에르토리코 국기가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한 여성이 별다른 이유 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생일 파티를 하려고 쿡카운티 산림보호구역을 찾은 미아 이리사리에게 한 남성이 미국에서 그런 옷을 입으면 안 된다며 다가와 당신 미국 시민이냐고 따지며 위협했습니다. 피해자가 입고 있던 푸에르토리코 국기가 그려진 민소매 티셔츠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리사리는 공원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당시 공원 경찰은 미온적인 반응이었습니다. 가해자는 다른 경찰들이 도착한 후에도 이리사리를 향해 넌 미국인이 아니라며 비난했습니다. 푸에르토리코는 미국령으로 이곳 주민들은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으며 대통령 선거권은 없지만 후보 지명에는 참여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이리사리가 당시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알려졌으며 쿡 카운티 산림보호구역 측은 공원 경찰의 대응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에 나섰습니다. 산림보호구역 측은 해당 경찰관은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근직에 배정됐다고 밝혔으며 당시 취한 상태였던 가해자는 체포돼 폭행, 풍기문란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KBC 뉴스 지수연입니다.